이번 시간에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 2회차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학개론 모의고사 2회차인데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할론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가스계 소화약제입니다. 소화약제는 크게 수계, 가스계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혹시 수계 같은 경우는 물을 기반으로 해서 강화액이라든가 산알칼리라든가 폼이라든가 수성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가스계 소화약제는 대표 주자가 일단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청정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이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할론하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등의 설치 장소입니다. 그럼 가스계 소화약제 설치 장소를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보시면 방호 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2번 갑종, 을종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3번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10cm 이상 유지할 것. 10cm가 아니라 3cm 간격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보시면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의 체크 밸브를, 가스계들은요 이런 체크 밸브가 무조건 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뭐 더 알아보기에서 할론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등의 설치 장소 기준 한번 보시면은 방호 구역 외에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방호 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온도가 40도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갑종을종, 자 여기 맞는 표현이고요. 직사광선 및 빗물의 침투가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용기 간의 간격은요 3cm 이상 유지해야 되고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을 표시하는 표지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저장 용기의 집합관을 연결하는 배관에 체크 밸브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10cm가 아니라 3cm 이상만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다. 그럼 2번 문제는 한번 보시면요. 감지기 형식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방수 유무에 따라,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화재 안전기준 고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보셔야 돼요. 자, 방수 유무에 따라 방수형과 비방수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식성 유무에 따라서 내산형, 내알칼리형, 그리고 보통형으로 구분한다. 3번, 화재 신호의 방법에 따라, 발신 방법에 따라 무선, 유선이 아니라 단식, 즉 한 번만 보내는 거, 다단식, 여러 개를 하나를 설치해서 여러 개를 종합해서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지금 틀린 얘기고요. 4번, 불꽃 감지기는요 설치 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외형, 도로형 이렇게로 구분한다. 여기서는 지금 화재 신호 방법은 단식 신호냐, 다단식이냐, 단식이냐, 다산이냐, 아니면은 아날로그식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번이 요 무선 유선식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화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기, 즉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중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구획실의 천장 높이. 구획실의 천장 높이가, 높이는 나중에 그 굴뚝 효과하고도 영향을 미치지만요. 천장 높이가 높다라는 건요, 공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천장 높이는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구획실의 위치. 자,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구획실을 둘러싸고 있는 물질들의 열 특성. 즉, 이 물질들이 불이 잘 붙는 건지. 예컨대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불이 잘 안 붙는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석유 제품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석유 제품들이 쌓여 있는 데가 불이 훨씬 잘 붙고 크게 나겠죠. 그래서 구획실을 싸고 있는 물질들의 열 특성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다음, 배연구의 크기, 수, 위치.
배연구라는 거, 환기구라는 건요. 몇 개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요. 자, 배연구는 공기를 빼냅니다. 그럼 공기가 배연이 잘 됐다라는 건, 자, 산소 유입이 더, 산소 그 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화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구획실의 위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천장의 높이라든가, 구획실을 싸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배연구의 크기, 수, 위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획실의 크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크기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연물의 이용 가능성 위치 이런 것들은 화재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정도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구획실의 위치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보시면요. 다음 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해놨습니다. 뭐 용수부터 장비부터 뭐 이렇게 나눠놓고 그중에 맨 끝에 보시면은 소화활동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는 여섯 개로 구분해놨는데 소화활동설비가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도 뭐 제 눈에 얘기하지만 본격 소화시 소방관들이 쓰는 물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워낙 많이 나옵니다. 자, 1번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입니다. 그런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설비는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이제 재연설비까지는 소화활동설비죠. 그래서 무선통신보조설비라든가 재연설비, 비상콘센트, 연결 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설비는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 없는 소화수조, 저수조 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구조대원의 구조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특히 이 구조 구급에서 구조 요청 거절 사유하고요. 구급 요청 거절 사유 이거 두 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단순 아파트 현관문 개방. 아파트가 안 들어가더라도요. 어디든지 간에 단순한 문 개방을 요청했다. 이거는 구조 요청 거절 사유안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말벌집의 제거. 이거는 거절하면 안 됩니다. 말벌집이라든가 벌집이라든가요. 위해 조수류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또 구분하셔야 되는 게 유해 조수류하고요. 위해 조수류 구분하셔야 돼요. 위해 조수류라 그래서 뭐 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포획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동물 포획, 뭐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뭐 포획해 달라든가 처리해 달라든가 이런 거는 구조 요청 거절 사유 안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좀 문제시가 될 수 있겠죠. 뭐 들깨들 집단이 돼서 집단화돼서 돌아다니거나 이러면은 유해가 아니라 이제 그때 또 위해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획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법률적인 용어 자체로는 위해입니다. 위해 동물이나 위해 조수류 같은 경우에요. 근데 말벌집은 거절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2번이 일단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자, 단순한 안전조치나 장애물 제거는요. 건물의 관계인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예컨대 뭐 그 위험한 고드름이 곧 떨어질 것 같다라든가 위험한 구조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러 나가는 거는 구조대원이 나가야 되는 사안이지만 단순한 안전조치 이런 것들은 해당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안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4번도 나오지만요. 동물의 단순 처리나 포획 및 구조. 좀 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 동물을 단순하게 포획을 해달라든가 특히 뭐 예컨대 우리 집 고양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구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 구조대원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급 요청 사유, 거절 사유도 이걸 공부하실 때 같이 외우셔야 돼요. 자, 구급대 같은 경우는 비응급 환자가 대체적으로 거절 사유가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구급 같은 경우에는 거절 사유가요. 자, 단순 치통 환자라든가요. 아니면 감기 환자, 단 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38도 이상의 고열이다. 그럼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혈압 등 생체 지구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라든가 술에 취한 사람. 근데 단, 이것도 다만이 붙어요. 단, 술에 취했는데 강한 자극을 줬는데도 의식이 없다. 그런 경우는 구급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그리고 단순 열상이나 찰가상 환자. 그리고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자. 다만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요청자인데 의사가 동승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의사가 동승해서 간다라는 거는요, 단순히 병원을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서 큰 병원으로 가거나 뭐 이런 여러 사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구급 거절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급 요청 거절 사유에서 함정으로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단순 골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골절은 단순 골절이라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이송 거절하면 안 됩니다. 즉 구급 요청 들어오면 거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조 구급대원이 이제 좀 전에는 구조대 거절 사유, 구급대 거절 사유 설명했어요. 공통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구조 응급 환자나 아니면 요 구조자가 구조대나 구급대를요 폭행을 했거나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들은요 구조 구급 거절 사유 안에 공통사항입니다. 포함이 되고요. 구조 구급이 거절됐다 그런 경우에는 구급 요청을 거절한 구급대원은요 구급 거절 거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이거는 3년 동안 보관하게 되겠다. 이거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맥락을 다 공부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으로 가시겠습니다. 6번은요. 화재 발생 시 인간의 기본적인 피난 심리입니다. 피난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지강 본능이 나옵니다. 지강 본능은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느 동굴에 있었는데 밖에 한 줄기 빛이 보여. 그럼 그 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불빛을 따라 행동하는 습성을 말합니다. 우회 본능이랑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는 습성이다. 이거는 우회 본능이 아니라 자해 본능이죠. 기본적으로 자 100%는 아니지만 인간의 대략 한 70%쯤은 자해 본능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모여서 자 운동장 한 바퀴 도세요 그러면은 좌측 방향으로 그 뛰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 정도다. 대부분의 한 70% 정도가. 그래서 그거를 자해 본능입니다. 자, 2번은 틀린 얘기고요. 추종 본능이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여기 여러 명이 재난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자, 제가 여기 지리를 잘 알아요. 얘기하면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돼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추종 본능이란 혼란 시 판단력이 저하되어 최초로 달리는 앞사람을 따르는 습성, 이런 것들이 추종 본능이고요.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는 누군가 뛰면 같이 뛰는 거지 내가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대다수다. 다음 태피 본능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 불이 난 곳에서 일단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화염 연기 등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지문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제 귀소 본능 정도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귀소 본능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 건물이 있는데 계단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두 군데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항상 이쪽 계단을 이용해 왔어요. 이게 편했으니까. 그런데 도망을 가기 위해서 즉 피난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계단으로 가는 게 훨씬 빠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늘 다니던 곳, 익숙한 곳으로 가는 게 되는 것들을 귀소 본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귀소 본능 뭐 집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래 자주 이용하던 곳을 이용하게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시면요. 액화석유가스입니다. 우리 액화석유가스는 LPG라고 표현하죠. 액화석유가스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액화석유가스는 기화시에는 공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무겁다. 무겁다가 맞는데 지금 여기 지문이 가볍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틀린 얘기입니다. 일단은 액화석유가스, LPG는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1.5배에서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는 게 특성이고요. 우리 LNG라고 하죠. 도시가스는요,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 공중에 뜨는 습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둘 다 유출되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환기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는 LPG는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돼요. 근데 LNG 같은 경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환기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좀 비교적 쉽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위험하다는 표현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공기보다 가볍다,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주성분은요, 프로판 혹은 부탄이 된다. 자, 액화석유가스의 주성분은 프로판가스가 주고요. 여러분들 부탄하면 부탄가스,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탄이 주성분이고요. 무색, 무취, 무미, 무독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휘발유 등 유기용매 잘 용해된다라는 특성을 보인다입니다.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다음 8번 문제 보시면 이제 또 제 사류 위험물에 대한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제 사류 위험물은요, 인화성 액체를 얘기합니다. 인화성 액체를 얘기하고요. 자, 이건 통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그 원유를 들여와서 증류라 그래서 끓입니다. 그래서 맑은 것부터 제일 고순도부터 비점이 낮은 것부터 걸러내기 시작하는데 맨 위에 여기가 특수 인화물이 됩니다. 여기가 제1 석유. 그다음에 자, 여기가 제2석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코올이 되고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제3석유가 되는 거고 여기가 제4석유가 됩니다. 특징은 위로 갈수록 순도가 맑고 깨끗해요.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점도가 있고 끈적끈적하고 색깔이 어둡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DATL 에테르가 대표적인 예고요.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는 제1석유류 같은 경우는 휘발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휘발유나 아세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알코올류 등이 있고요. 제2석유류는 경유 등유. 그 다음에 제3석유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중유, 중진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제4석유류라 그러면 뭐 클레오소트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보시면 대표적인 성질은 인화성 액체이며 유기화합물이라는 점이다. 자, 2번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으면 모두 물과 반응하죠. 모두라는 말은 아니죠.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제1석유나 알코올이나 제2, 제3석유로는요. 수용성, 비수용성에서 수용성이라는 거는 안에 물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순도가는 100%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비수용성은 순도 100%. 그래서 이렇게 4개, 1석유류부터 3석유류까지는요. 수용성, 비수용성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이 틀린 거죠. 모두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단 틀린 얘기가 됩니다. 모두는 아닙니다. 3번, 시한화수소를 제외한 대부분 증기 비중은 공기보다 무겁다. 4번,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자,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지, 다 물에 녹지 않는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수용성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모두라든지 반드시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인 거지 모두는 아니다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지금 2번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음 9번 볼게요. 9번 우리나라 소방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1번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조직은 수성 금화도감이 아니라 수성자가 빠져야죠. 금화도감입니다. 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립된
소방서는 경성소방서이다. 이거 맞죠? 1925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의 소방청은 미군정시대. 미군정시대 지금의 소방청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건 집행기관으로서 명칭 소방청은 생겼어요. 이때가 분리독립됩니다. 그게 1945년에서 1948년 미군정시대에 독립된 자치소방체제가 생기고요. 46년도에 소방위원회가 생기고 47년도에 그 집행기관으로서의 소방청이라는 명칭을 가진 지금의 근대적 소방조직은 아니에요. 근데 소방청이라는 집행기관은 그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소방법은 1958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됩니다. 조선시대는 하나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게 1426년 혹은 세종 8년이죠. 이때 금화도감이라는 최초의 소방조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해입니다. 1426년이죠. 세종 8년이죠. 이때 수성 금화 도감이 생깁니다. 이때에는 수성 금화 도감이라는 거는 여기는 병조 즉 병사를 관리하는 곳에 처음 생겼다가 나중에 공조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1431년이죠. 이때는 세종 13년입니다. 금화군이라는 게 최초의 소방관 소방수가 이때 탄생하고요. 이걸 지나서 1467년에 멸화군으로 이게 바뀝니다. 이게 요렇게까지가 이제 조선시대의 거의 대부분인 거고 여기서 하나 또 역사에서 정리를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는 빠져있지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 1895년이죠. 갑오경장 이후 시대입니다. 혹은 뭐 갑오개혁시대라고도 표현해요. 갑오개혁을 통상적으로 1894년에서 97년까지 잡기 때문에 1995년에 자 최초 시리즈 중에 하나 나옵니다. 최초의 소방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상비 소방수 제도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상비 소방수, 소방이라는 직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는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925년에 최초의 독립된 소방서, 경성소방서, 가장 근대적 소방서가 들어오는 거고요. 45년에서 48년도에 처음으로 분리 독립된 자치소방체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 소방청이라는 게 집행기관으로서 지금의 기관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58년도 여기는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자, 소방법이에요. 이게 58년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2003년입니다. 이건 뭐냐. 소방법이 2003년도에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법이 4개로 분화돼요. 그래서 연도찾기 문제 나왔을 때 소방기본법 하면 2003년이고요. 소방법 하면은 1958년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뭐 61년도에 소방 공동세라 그래서 처음에 소방의 목적세라는 게 생기고 그 이후에 자 72년도에 최초의 소방본부 서울과 부산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 1992년도죠. 지금의 광역시 소방 체제가 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 소방본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역사이론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1번 최초의 소방조직은 그 수성금화도감이 아닌
금화도감이 돼야 된다죠. 그래서 9번은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자, 1번 발화점이 B점이다. 2번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크다. 식용유화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발화점과 인화점이 너무 작아서 재발화가 가장 잘 된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발화점과 인화점의 크기가 작다로 가야 됩니다. 자, 국제표준화기구 IOS는 F등급 화재로 분류하고 있다. 4번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 온도가 발화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즉시 재발한다. 그 이유는 발화점과 인화점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자, 화재 등급별로, 자, 화재는 A, B, C, D급 화재로 나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그 백색으로 표시하고요. 자, 이거는 일반 화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뭐가 타는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나 뭐 목재나 뭐 이런 것들이 타는 것들이 A급 화재라는 표현을 써요. B급 화재는요, 유류 화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색으로 표시해요. 아, 이거 위에 것들 이렇게 표현할게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고요. 뭐 종이 같은 것들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백색으로 표시합니다. 요 백색은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수화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C는 전기 화재입니다. 대표적인 게 변전실 같은 데 화재예요. 그리고 전기는 청색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D급 화재는요, 금속 화재입니다. 이거는 뭐 그 마그네슘 같은 거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타는 거고, 이건 색상은 무색으로 표시돼요. 그런데 2급 화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가스 화재입니다. 근데 이것도 황색으로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거는 세계 기준인 거고,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화재, 가스화재입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K급 화재라는 표현을 썼죠.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F급 화재죠. F급 화재라고 해서 이거를 외국 같은 경우는 식용유 화재에도 분류합니다. 근데 이것도 황색으로는 표시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다 B급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B급 화재, 이 유류 화재는요, 식용유 화재하고 가스 화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 어떤 것들이 타는지하고 각각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화재의 종별 구분,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워낙 많이 출제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요, 구조대원이 환자를 대할 때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것은 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환자 운반 시 특정 신체 부분을 무리하여 만지거나 단독 행동을 해서는 아니, 왜냐하면 아프게 되면은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 고통이 더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최대한 편한 자세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2번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요 구조자와 눈을 맞추고서 신뢰, 뭐 이건 뭐 라포 형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걸 형성,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화시는요, 전문 용어가 아니겠죠. 최대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뭐 구조대원 개인의 의학적 예단은 절대 금지한다. 의학적 예단은 절대, 뭐 절대까지는 아니겠죠. 일단은 금지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얘기죠. 지금 교재도 보시면은 해설에 보시면 대화 시에는 가능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문 용어는 일상 용어가 아니므로 다소 거리. 즉 내가 전문 용어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고요. 4번 환자 이름을 부르도록 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환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분말 소화약제. 아까 그 10번 문제에서 제가 그 색상, 얘기할 때 색상을 설명드렸어요. 그 색상이 분말 소화약제에 붙어 있는 화재별 색상을 얘기합니다. 자, 1번. 분말은 방사 후 흡습하여 알칼리와 약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다. 2번. 분말가루의 입자가 너무 크면 소화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자가 미세할수록 효과가 좋다. 입자는요, 너무 크면요, 소화효과, 즉, 소화효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크면은요, 소화기 안에서 굳어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세하다 그러면 소화효과 너무 빨리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는요, 그 분말 가루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적당한 것, 보통은 20에서 25 마이크론 정도의 입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무 커도 너무 작어도 안 좋습니다. 적당량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죠. 미세할수록 효과가 좋다가 아니라 적당할수록 적당한 크기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3번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 1시간 내에 침강하지 않아야 된다. 즉 어느 정도 고정돼서 떠 있어야 소화 효과를 계속 누리겠죠. 4번 분말은 털어지기 때문에 오염은 적지만 정밀기기류나 통신기기류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정밀기기나 통신기기류가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CO2, 즉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나 할로겐 소화약제, 할론 소화약제를 많이 비치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분말은 쏘고 나면 털면 되긴 하는데 이게 정밀기기나 아니면 통신기기 같은 경우는 이 가루가 털린다고 다 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요. 구급차의 표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나왔습니다. 1번. 일반 구급차는 적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 이송, 환자 후송 또는 응급 출동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기죠, 요거. 응급 출동. 이런 거는 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 이송이나 환자 후송만 표시하게 되어 있어서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2번 구급차의 전후 좌후면 중 한 면 이상의 구급차를 운영하는 기관의 명칭 전화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3번 구급차는 바탕색이 백색이어야 하고 전후 좌우면 중 두 면 이상의 녹십자, 녹색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녹색의 십자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구급차는 전후 좌우면의 중앙 부위는 너비 5cm 내지 10cm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죠. 응급 출동이라는 표시는 하면 안 됩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무료 합격. 다음 문제는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점화원 혹은 착화원. 자, 이거는 가연물의 연소의 3요소 혹은 플러스에서 4요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데 연소는 일단은 가연물이 있어야 돼요. 가연물. 본인이 직접 타는 물질. 그 다음에 조연성 혹은 지연성 물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산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원. 혹은 점화원, 이게 점화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점화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가 있어요. 종이에다 불 붙이는 라이터. 그 라이터 불이 점화원이 되는 거예요.
점화원의 플러스 4요소에 하면 연쇄 반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없이도 불이 이거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거를 발화점 혹은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외부 점화온 없이 불이 붙는 것들. 그랬을 때 자,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이게 없이도 불이 붙어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발화를 시킬 때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천 같은 게 있고 대리미를 얹어놔요. 그래서 열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특별히 외부에 불꽃으로 점화온을 대주진 않았지만 언젠가 타죠. 그게 이제 발화점, 최저 발화점에 도달했을 때 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나중에 또 뭐 계속 설명드릴 시간 있으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가연물의 구비 조건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요. 첫 번째,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불이 잘 붙는 조건이에요. 이것도 발화점이 낮아졌다는 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열 전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됩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건 제 몸 안에 열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밖으로 뿜지 않고 제가 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게 낮아야지 그 발화가 잘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사요소로 따지면은 점화온 혹은 에너지온은 낮아야 된다는데 이건 일단 발화점을 따지는 것 때문에 그거는 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열 전도율은 낮아야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또 응축열, 흡착열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높아야 됩니다. 응축열과 흡착열은 높을수록 그 열이 잘 달라붙고 열을 잘 모으고 있는 애들이 더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열량은 여기도 나오지만 반응열입니다. 반응하는 열은 높아할수록 가연물의 구비 조건, 즉 불이 잘 붙는 조건이다. 그리고 자, 분자는 복잡할수록 불이 잘 붙는 조건이다. 분자가 복잡하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제가 여기쯤 서 있고요. 제가 옆에 사람한테 쪽지를 준대. 쪽지를 주는 사람이 한 이쯤 있어요. 그러면은 팔을 뻗어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쯤 있어서 쪽지를 주는데 바로 옆에 요만큼만 있다. 그럼 바로 전달이 되겠죠. 즉 밀착돼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열이 이 불이 잘 전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구조는 복잡할수록 그 다음에 산소 친화력은 좋을수록 산소와 친화력이 좋다라는 거는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조건을 빨리 만든다는 소리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와 친화력이 적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일수록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 즉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특히 여러분들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서는 낮아지는 게 열 전도 낮을수록 좋은 건 열 전도율하고 점화원 혹은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혹은 그 같은 말이 활성화 에너지까지가 같은 말이죠. 근데 활성도나 발열량은 높을수록이에요. 응축열, 흡착열도 높을수록 분자 구조도 복잡할수록 산소와 친화력도 높을수록 가연물의 구비 조건에 가까워진다. 즉 발화점이 낮아지는 조건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각 기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보일의 법칙은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온도가 있어요. 그럼 부피라는 건 압력을 가할수록 작아지겠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거 맞습니다. 다음 샤를의 법칙.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요. 절대 온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자, 압력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부피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3번 보일 샤를의 법칙은 일정량의 기체는 부피 압력에 자,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에는 비례한다. 즉 압력이 높으면은 부피는 작아지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커진다라는 개념입니다. 4번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요. 이상유체란 실제 유체를 압축성이 있으며 점성이 없다고 가정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지금 샤르레 법칙 이게 설명이 틀렸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써야지 맞겠죠. 다음 문제 16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소화기는 물이나 기타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해서 방사합니다. 그래서 소화를 행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는 즉 수동을 얘기하죠. 자동식이 아니라 수동식인데 말하는데 소화기의 본체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안에 약제가 뭐가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방사해야 되고 언제 만들어졌고 정도는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이걸 근간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자 첫 번째 사용도 범위 자 소화약제는 약제별로 각 사용온도가 다릅니다. 강화액이냐 포냐 분말이냐 뭐 이산화탄소냐 할로겐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범위 그 다음에 용기 시험의 압력치 왜냐하면 이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방사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화재를 이런 소화약제 이 소화기는요 우리가 공문에서 보는 빨간색 통 소화기를 기준으로 놓고 볼게요. 그 소화기는요 ABC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 수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A급 화재는요 자 그러면 요 AB급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요 이거는 제3종 분말을 얘기해요. 제3종 분말 소화약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화재는 A급 화재와 B급 화재 그리고 C급 화재로 나눕니다. A급은요 일반 화재예요. B는 유류 화재입니다. C는 전기 화재예요. 자, 얘만 화재를 써드릴게요. 왜 그러냐? 자, B하고 C급에만 해당하는 소화약제는요. 분말 소화약제는 1종, 2종, 4종이에요. 그러면 A, B, C급에 다 그 적용력이 있다. 이 A급에 적용력이 있다라는 기준이 되면은 3종 분말 소화 약제를 얘기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자, 일반 화재는 우리 통상적으로는 종이, 나무, 목재 같은 고체예요. 삼체 중에 형태가 있죠. 유류 화재는 어쨌건 간에 액체지만 형태가 있습니다. 뭔가 측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C는 전기 화재예요. 그래서 청색으로도 표시를 하는데 전기 화재는 어떤 물리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능력 그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급 화재는 능력, 이 여기서 말하는 이 C급 화재는요, 능력 단위의 수치를요, 측정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수치화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C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의 수치는요, 있을 수 없다가 됩니다. 그 측정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질문이 되려면 A, B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의 수치는 들어가나 C는 안 들어간다. 얘는 뭐가 됐든 간에 A급 화재, B급 화재, 유류 화재나 일반 화재는요, 일반화재, 유류화재 얘네들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치화해서 능력 단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C급이 안 된다요. 자, 그러고 이제 3번 마주 보시면요. 성식 승인 번호와 방사거리 및 방사 시간. 자, 이게 모든 소화약제는 소방청장에 정해서 고시하는 형식 승인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형식 승인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방사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고 방사시간 이건 소화능력 단위를 얘기하죠. 소화능력 단위 1단위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조번호 그 다음에 제조연월일 제조업체명 및 또는 상호 특히 제조연월일은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말소화약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죠. 다만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장 승인이 가능해서 연장받으면은 뭐 3년 동안 연장해서 더 쓸 수 있다 이 정도 예외 규정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천년만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간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같이 살펴보시면요. 자, 4도씨의 물 1리터라 그랬습니다. 근데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에 잡열하고 헌열을 계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은 1리터라 그랬습니다. 1리터는요, 1ml, 1리터는 0.19g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1리터면은 0.1이 아니라, 1000kg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0g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g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키로가 붙으면은 이제 숫자가 1000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1g에 물을 기준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 가셔야 되죠. 1g의 물을 기준으로 자, 0도씨 얼음이에요. 얘가 0도씨 물이 됩니다. 자,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됐습니다. 이때 80칼로리예요. 그럼 여기는 1리터라 그랬으니까요. 앞에 그 킬로그램짜리만 그 킬로칼로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숫자는 되게 단순하게 변한대요. 그 다음에 0도씨 물이요. 100도씨 물이 되는 데는요. 100칼로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1g을 기준이죠. 그럼 이거를 1리터로 만약에 바꾸면요. 얘를 1리터 기준, 1리터의 물이라는 기준으로 바꾸면요. 여기 앞에 키로자만 붙으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치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자, 그리고 0도씨, 아, 0도씨가 아니죠. 이제 100도씨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되는 데는요, 539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온도의 변화 없이 형태, 상의 변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를 잠열이라고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0도씨 물이 100도씨의 물이 되는 건요, 상의 변화 없이 온도의 변화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헌열이라는 개념을 써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를 잠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물은요. 이게 증발 잠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증발 잠열이 크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열량을 많이 뺏어오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냉각 소화에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하면은 일단 물부터 떠올리는 이유가 얘를 뿌리면 다른 거 온도를 많이 잘 식혀준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기준이 4도씨의 물입니다. 4도씨. 4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요 구간과 요 구간. 요 구간은 일단 계산해서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4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이 되려면은 100도에서 4도를 빼죠. 그럼 96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539칼로리가 필요한데 이건 1g일 때 얘기이고 1리터일 때는 앞에 킬로칼로리라는 표현이 붙어줘야 되겠죠. 이걸 더하면 635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칙연산이에요. 뭐 특별히 막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 외우시고 써 푸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게 변형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예컨대 여기는 일단은 단위를 좀 바꾼 것도 처음에 한 변형 중에 하나고 4도씨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예전에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온 적이 많았죠. 뭐 2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가 됐다. 필요한 열량. 그러면은 20도가 100도씨까지 가는 구간에 물을 하나 계산해 줘야 돼요. 그게 80칼로리가 되죠. 그리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돼요. 그럼 이게 539를 더해서 619가 되고 자 여기는 자, 4도씨의 물이에요. 이게 100도씨 수증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얘가 100도씨 물까지 가는데 96칼로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데 539칼로리가 필요해서 635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그 원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하나 남기고 가셔야 되는 게 0도씨 얼음이요.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거를 살펴보고 가셔야 돼요. 자, 그렇게 따지면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이 되는 데는 80칼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0도씨 물이 100도씨 물이 되는 데는 100칼로리죠. 자, 그 다음에 10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되면 539칼로리. 얘는
세 구간을 더하셔야죠. 그랬을 때가 719칼로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헌혈하고 잡혈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혈일 때 어떻게 올라가고 잡혈일 때 온도가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는 필 암기사항입니다. 이거는 물이라는 소화약제의 특성상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는 이제 고층 건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일단 고층 건물 화재는 굴뚝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굴뚝 효과, 고층 건물이라는 건 피스톤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건물은 자 이렇게 생긴 이게 뭐냐?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공기를 끌어당겼다가 밀어놨다 끌어당겼다 밀어당겼다 하는 이런 피스톤 효과를 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층 건물은 일단 피스톤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강제적인 냉난방 공기조화 설비. 고층 건물이라는 건 건물이 크다는 얘기고 공기조화 설비가 되어 있고요. 3번 바람의 영향, 외부의 풍력차. 예,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대류 화재 압력. 열 대류 화재 압력은요, 고층 건물이 아닌 저층 건물에서 그 연기를 이동시키는 원인이죠. 그래서 열이나 대류나 화재 압력은요, 저층 건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다음 19번을 볼게요. 19번은요, 빗점이 불균일한 중진류 등의 탱크 바닥에 찌꺼기와 함께 있는 물이 끓어 수분간의 부피 팽창에 의해서 기름이 탱크 외부로 넘치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 유류 형상 화재는 제가 뭐 늘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대다수인데 자, 불이 여기서 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기 한번 포를 발산해서 상부에 있는 물이 넘쳤다? 그럼 슬롭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이 하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져서 불이 비산했다? 그러면 그게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탱크 바닥입니다. 탱크 바닥에 있는 찌꺼기와 물이 끓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보일 오버가 되는 거고 자, 오일 오버라는 경우는 이런 막혀있는 저장 탱크에서 기름이 50% 미만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불에 의해서 이게 비등에서 뻥 터졌습니다. 그걸 오일 오버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일 오버의 핵심은요. 자, 기름 용량이 50% 미만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가장 격렬하다. 그다음 풀스 오버는요. 자, 이렇게 생긴 용기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 바닥 찌꺼기에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스팔트 같은 경우, 아스콘 같은 거 이렇게 부으면 이 물이 순간적으로 팽창해서 이렇게 휘발 성분에 있는 아스팔트가 넘어오는 겁니다. 이것들을 프로스오버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화염 없이입니다. 화염이라는 게 없이 끌어넘쳤다. 그거를 프로스오버. 뭐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 영어 읽기 방법에 따라서 뭐 다들 잘들 아시겠지만 F로 시작하는데 F로 이 우리나라 히읗 발음으로 읽는 건 일본식 좀 발음이긴 하죠. 그래서 뭐 프로스오버일 수도 있고요. 프로스오버일 수도 있고요. 다 같은 겁니다. 근데 답 찾는 방법은 좀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물이 넘쳤다 그러면은 보일 오버를 찾으셔야 되고요. 상부에 있는 물이 넘쳤다 혹은 식용유 뭐 이런 말로 하면 슬롭 오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기름이 50% 미만인데 터졌다, 가장 격렬했다 이런 말 나오면 오일 오버를 찾아야 되고요. 아스팔트나 아스콘 뭐 이런 말 나오고요. 찌꺼기에 있는 물이 화염 없이 넘쳤다 이런 말 얘기 나오면 플러스 오버를 찾아야 됩니다. 다음 이제 20번 문제로 가시면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고체 연소는 분해 표면 증발 자기 연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증발 연소는 파라핀이 양초를 얘기합니다. 파라핀이나 나프탈렌 등
가연성 고체가 열에도가 액체가 되어 가연성 증기와 공기와 혼합해서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자기연소가 나왔습니다. 자기연소란 분자 안에 산소를 갖고 있지 않아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 자기 내부의 연소 형태를 갖는 것을 말한다. 자기연소란 분자 안에 산소를 갖고 있어서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 자기 내부의 연소 형태를 나타내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본인이 산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3번 표면 연소란 휘발성 없이 휘발성이 없는 고체 가연물이 고온 시 표면에서 공기와 접촉해 그 자체가 불꽃 없이 연소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게 표면 연소. 표면 연소는 무염 연소 혹은 불시 연소하고 같은 겁니다. 4번 분해 연소는요. 불꽃 연소의 한 형태로 가연성 고체가 뜨거운 물을 만나 으스러지면서 분해 생성물이 공기와 혼합기체를 만들어 연소하는 형상. 즉 분해는 불꽃의 한 형태를 보이면서 고체가 용융되면서 으스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으스러지면서 분해 생성물이 공기와 만나서 혼합기체를 만들어서 연소하는 현상을 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번이죠. 자기연소라는 거는요. 본인이 산소를 함유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2회 동형모의고사 2회까지 같이 풀어보셨고요. 여기서도 각각 문제마다 외우셔야 되는 포인트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들 하셨습니다.